안녕하세요. 편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트윈원 PC 서피스 많이 알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도 새로운 모델 서피스 프로 X 제가 약 2주간 직접 사용해봤는데요. 제품 개봉기부터 사용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서피스 프로 X는 ARM 계열의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고 휴대하기 좋고 문서 작업과 영상 시청, 웹서핑에 강점이 있는 기기입니다. 먼저 박스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열면 서피스 프로 X 본체가 보이고 본체를 드러내면 사용설명서와 유심핀, 65W의 고속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제품은 매트블랙 단일 색상으로만 존재하고 이전 모델들과 비교해도 정말 얇은 베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께도 가장 두꺼운 부분이 7.3mm밖에 되지 않고 무게도 774g으로 가볍습니다. 디자인은 솔직히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예쁘죠. 좌측면에는 음량 버튼과 USB-C 타입 포트 2개, 우측면에는 충전 커넥트 포트와 전원 버튼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데 자석으로 찰싹 달라붙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전용 키보드 커넥트 포트가 존재합니다. 전면에는 FHD 녹화가 가능한 500만화소 카메라와 윈도우즈 헬로 3D 얼굴 인식 카메라가 존재합니다. 얼굴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냥 바로 인식해서 열어주더라고요. 후면에는 4K까지 녹화할 수 있는 1000만화소 카메라가 존재하고 좌측, 우측, 스테레오 스피커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탑재된 킥스탠드를 이용해 노트북처럼 사용하거나 킥스탠드를 더 낮춰 스튜디오 모드, 필기나 그림 그릴 때 사용하거나 킥스탠드를 접어 태블릿처럼 사용도 가능하죠. 굉장히 휴대성이 좋고 실제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때 유용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퀄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하여 개발한 SQ1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ARM 계열의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잘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웹서핑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웹서핑하는데 전혀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화면 터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슬림펜을 구매하신다면 펜으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사용하는 것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피스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더 좋은 점은 LTE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킥스탠드로 올려보면 아래쪽에 네모난 공간이 보이는데 여기를 핀으로 눌러 열게 되면 유심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LTE 연결을 해서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죠. 확실히 휴대성에 강점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 와이파이 연결 없이 LTE로 사용할 수 있다면 강점이 배가 되겠죠.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전용 키보드 커버 커넥터로 연결되는 방식이며 서피스 프로 X와 자석으로 부착됩니다. 자석이 꽤 강력해서 힘을 주지 않는 한 분리는 되지 않더라고요. 키보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편했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눌리는 키감이나 좁지도 넓지도 않은 배열, 그리고 3단 백라이트까지. 타이핑하는 소리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은 어떨까요? 13인치의 큰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할 때도 좋았습니다. 물론 화면 비율이 3:2로 완벽하게 영상 시청 비율은 아니지만요. 2800x1920의 해상도를 지원하며 450니트의 밝기, 트루톤, 화면을 보기도 편했고 디스플레이 품질도 좋았습니다. 유튜브 시청을 해봤는데 4K 영상도 재생이 잘 됩니다. 그리고 MS 스토어에서 다운받은 넷플릭스까지. 스테레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게임은 어떨까요? 사실 게임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ARM 계열의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X86 계열의 프로그램은 에뮬레이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ARM 네이티브 프로그램은 부드럽고 배터리 소모도 적고 빠르지만 기존의 X86 32비트는 다소 느릴 수 있고 배터리 소모도 있고 64비트 같은 경우는 현재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 하니 지켜봐야겠네요. 그래도 한번 게임을 실행해봤는데 스타크래프트 1은 당연히 잘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을 돌려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행되는 것은 빠르게 됐습니다. 먼저 사용자 게임을 만들어서 컴퓨터와 게임을 해봤는데 의외로 프레임이 70프레임 이상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스킬을 쓰거나 할 때 프레임이 40프레임대로 떨어져서 일반 게임이나 랭크 게임에서는 플레이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럼 TFT 두두 등장 롤토체스는 어떨까요? 롤토체스 같은 경우는 50에서 90프레임을 보여줬고 크게 프레임이 필요하지 않은 게임이라 초반에는 쾌적했습니다.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챔피언이 많아지고 스킬 이펙트가 많아지다 보니 끊기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서피스 프로 X 같은 경우는 문서 작업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휴대성이 좋아서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문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 중요 문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전혀 문제없이 기존 PC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림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슬림펜 같은 경우 전용 케이스에 넣고 충전할 수 있고 동봉되어 있는 충전기에 USB 포트가 있어서 여기에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킥스탠드를 뒤로 젖히면 필기를 할 때 편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펜을 뒤로 돌리면 지우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꿀. 펜도 부드럽게 잘 따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수업 필기를 하는 것도 확실히 좋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펜의 뒤쪽을 누르면 바로 노트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사용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암 네이티브 프로그램 사용했을 때는 대략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사용했을 때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충전은 굉장히 빨랐는데요. 1시간이면 약 80%까지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발열은 크게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약간의 미열 정도? 동영상 연속 재생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윈도우 기본 영상 프로그램 밝기 30%, 음량 30%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 영상은 1080p 영상입니다. 오전 2시 53분에 테스트를 시작했고 약 2시간이 지나자 24%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18분 배터리가 6%가량 남은 것을 확인했고 오전 11시 27분 배터리가 4%가량 남았다고 나왔지만 곧바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2시 53분부터 11시 27분까지 8시간 34분 연속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배터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오직 SKT에서 단독 출시하는 상품 서피스 프로 X 8GB 램 128GB 저장 공간 제품 133만원에 전용 키보드 패드 18만 1000원 제품을 번들로 하여 9500원 할인된 가격인 150만 1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SKT 공식 온라인샵 T월드 다이렉트나 전국 오프라인 T월드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SKT 고객만을 위한 공시 지원금 개통 혜택도 존재하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놓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서피스 프로 X 사용기를 알려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제품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기 때문이겠죠. 13인치의 큰 화면을 가졌지만 774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좋고 LTE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웹서핑, 문서 작업, 영상 시청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기기니까요. 영상을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